이번엔 조금 어려운 거예요. They surrounded me. 그들은 나를 둘러쌌습니다. 그랬죠. 여기서 지금 예전,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좀 과거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. They surrounded me.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건 똑같아요. me는 I로 바꿔주시고, 자, surrounded를 갖다가 쭉 내려주시면 되는데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요. 자, 그랬을 때이 be 동사를 갖다가 was로, 이게 지금 과거형이기 때문에 was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I was surrounded. 그랬고 they는 by them.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me는 I로, 이거 아시죠? 이 mean 목적격, 주격, 목적격을 갖다가 주격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, they는 다시 목적격으로 by them 이렇게요. 자,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I was surrounded by them. 요거 시제를 갖다가 잘 봐두셔야 되겠어요.